Sometimes. 네, 화창한 봄날 불꽃의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랜만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랜만도 아니죠. 오랜만 아니죠. 근데 저번에는 이제 영화인으로 온 거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기타리스트로 온 거고. 네. 저번에는 우리가 사실 진짜 그 배우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그 근황 체크만 거의 했잖아요. 네, 했고 네. 뭐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약간 그때 배우 얘기를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다시 기타리스트 이규영으로 돌아와서 네. 리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연기 활동 따로 하고 계시는 건 없고요? 최근에는? 어제 오디션 하나 봤고요. 아 오디션. 배우의 삶을 살고 있네. 네. 그리고 12월에 그 바질 무릎에 걸친 남자. 네. 그거를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이제 편집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올려버릴 작업을 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바무남 네. 네, 바지를 무릎에 걸친 남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영화인 교영씨와 함께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크레머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7년 전이더라고요. 7년 전. 아니 교영씨가 일단 여기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되게 새삼 오늘 뭐, 깨달았어요. 그렇네. 8년 차더라고요. 교영씨가 여기 온 지가. 연차로 9년 차일걸요? 12년도에 왔어요? 13년. 3년도? 아, 네, 그러면 연차인가? 그지. 3, 4, 5, 6, 7, 8, 9, 10, 11. 9년 차네, 해수로는. 네, 네. 만 7년 전인 거야? 만 7년 전, 이거 네, 한 게. 네, 네. 야, 이게 그때 바레타 스페셜을 저희가 했었는데 2014년 8월이었더라고요. 만 7년 전, 그리고 교영 씨 여기 온 지 이제 해수로 9년 차, 내년 되면 해수로 10년 차. 아, 충격적이네요. 공로패 이런 거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한다고요? 공로패. 공로패요? 공로패. 네. 네. 뭐 아무한테도 주지 않은 공로패라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크레모가 그때 당시에 바레타는 아주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크레모는 트리시건스 건스타 바이아저 이거 130 보이죠. 네. 133만 6천 원 보이죠. 이거 네. 모델이 확실히 그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좀 뭐랄까 좀 고급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살펴보기 전에 브랜드 소개를 간단하게 기타 100에 나와 있는 걸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크레이머 기타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게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제작이 이제 막 좀 뭔가 활성화돼서 왕성하게 기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스펙이 비크 헤드스톡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 하키스틱이라고 하키스틱. 불리는 네, 하키스틱이라고 불리는 비크가 이제 새 불이 뭐 이런 뜻인데 네. 악수하기 딱 좋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헤드스톡이 그 하키스틱이 크레이머 기타 디자인의 약간 상징으로 자리를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로킹거 트레몰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테크니컬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죠.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제 크레이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에디 바네일런입니다. 에드워드 바네일런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디 바네일런을 엔도서로 임명한 다음에 갑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죠. 그 다음에 머틀리 크루 의 믹마스 그리고 네. 화이트 스네이크의 비비안 캠벨 본조비의 리치 샘보라 네, 이런 엔도서들과 함께 전성시대를 맞이해서 80년대 록기타의 전성시대에 잭슨 샤벨과 함께 트로이카를 네. 담당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깁슨에 편입되면서 뭐 점점 이제 그때 당시에 80년대 위용은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80년대를 떠올리면은 뭔가 록기타 이런 뭐 메탈의 어떤 3대 그런 딱 브랜드의 네. 하나로 떠오르는 아직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크레머입니다. 자 크레머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게 2014년 그때 근데 999가 나왔어요. 물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기타였기 때문에 싸고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는 크레머 또 기대가 됩니다. 바이아저 트레이시 건스 네. 네 건스턴데 이게 트레이시 건스가 누구냐면은 트레이시 리차드 얼빙 울리히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1985년도에 건센로지스 만든 바로 그 건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헐리우드 로즈라는 밴드의 엑스로즈 예. 그 다음에 LA 건즈의 트레이시 건즈 해서 네. 건즈 앤 로지스가 된 거고요. 근데 웃긴 거 85년도에 같이 만든 다음에 네. 그해 탈퇴합니다. 네. 만들어 놓은 해에 바로 탈퇴하고 그 빈자리를 슬래시가 들어와서 슬래시가 이제 전설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레이시 건즈가 그때 당시에 뭐 평가나 이런 것들도 슬래시에 비해서 결코
부족한 재능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기타리스트로서는 진짜 충분히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지도는 뭐 정말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좀 예. 바뀌게 되었던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한테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선택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85년도에 만들고 바로 나가고 87년도에 낸 앨범이 이제 빌보드의 그 핫백의 1위를 기록하면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앨범으로 기록되는 등 어마어마한 화려한 데뷔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LA 건즈로 다시 돌아간 트레이시 건즈는 계속해서 LA 건즈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LA 건즈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은 약 3만 명의 굉장히 소소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어 그래요? 네. 어, 그 발라드 더 발라드 오브 제인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지금 1,280만 회로 그 채널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네.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상이 올라온 게 11년 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히 인지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훌륭한 기타리스트였으나 슬래쉬가 자기의 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인지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나버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레이시 리차드 어빙 울리히. 아니 지금 제 시연곡을 건즈 로지스 걸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잘못 골라온 느낌이 좀 있어요. 연맹이는 거야 약간? 트레이시 건즈 걸로 건즈 로지스를 친다고? 그렇습니다. 아 약간 그래요. 이게 뭐랄까 그 미안해요. 자기 미안해요. 자기는 이름만 남기고 아무 상관도 없는 가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133만 6천 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0cm, 무게는 3.29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뚜레는 75mm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 3피스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입니다. 미니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플로이드 로즈 락킹 헤드머신 이거 달려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육각 렌치 뒤쪽에 네. 네, 달려있는 쌍팔 기타는 이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늘 렌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플로이드 로즈 락킹 너트의 너트 너비 41.3mm입니다. 지판은 메이플 이 굉장히 그러네. 색깔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와중에 메이플 확 티나게 있으니까 예, 이게 붕 떠보여요 뭔가 예. 느낌이 거기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12.6인치 320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 648mm입니다. 예. 프렛은 22 전부 프렛이고요. 넥과 브릿지에 각각 프로버커 2, 3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좋다.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볼륨 그리고 3위 픽업 셀렉터 이게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한 네 몰랐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클린톤 때 다 체크해 볼게요.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의 1000 시리즈 네, 락킹 트레몰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앞이에요. 아, 네. 이게. 네. 아 야, 이게 그렇군요. 네, 헷갈리게. 네. 어, 확 빠지네요. 그래도. 일단 험버커 먼저 할게요. 네. 빼고 바로 이게 넥 픽업 해볼게요. 네. 험버커 싱글. 볼륨이 많이 안 빠지네. 그럼 볼륨 많이 안 빠지고 성질만 싹 바뀌네요. 투 험, 네 쌍험. 앞 싱글. 네, 앞 싱글. 앞 싱글. 오, 뒤 싱글. 뒤 싱글. 오, 좋은데요? 다 싱글. 쌍싱글. 네. 이거 좋다. 오, 쌍싱글. 마샬로 복수. 네. 지금 험버커. 네. 리어 험버커. 싱글. 오, 엄청 부들부들해진. 넥 픽업이고요. 넥의 험버커. 센터 예. 쌍싱글 쌍홈 쌍홈 네. 쌍싱글 쌍싱 아피컵 싱글 네. 네. 디픽 싱글
그 두 개 픽업 다 열었을 때는 한쪽이 싱글인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너무 탁탁하지 않고 둔하지 않고. 쌍싱글 뭐 넥쪽 험버커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쌍싱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5단 픽업 셀렉터 갖고 있는 기타의 2단 4단에서 2단, 나는 것 같은 하프톤 느낌도 좀 나고요. 좀 나고요. 그래서 의외로 다양하게 톤이 이렇게 레인지가 좀 넓게 나온다라는 네. 의외의 매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개인 들어볼게요. 네. 느낌이 좀 더 네. 입자감이 확실히 네. 고운 느낌의 게인은 아니고 네. 마샬 게인 들어볼까요? 네. 자 마샬 게인 원 투 쓰리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싱글톤들을 이용해서 메이킹 공간계의 사운드를 좀 아르페지오 톤을 만들어 볼게요. 이긴 하려나 이긴 하려나 이거 또 이거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기만하고 있죠. 코러스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네. 쌍싱인가요 지금? 아니 앞싱. 쌍싱 한번 들어볼게요. 쌍싱 한번. 앞싱. 앞싱 괜찮네요. 쌍싱 괜찮네요. 네, 쌍싱 하는 거 좀 좋겠네요. 자, 그럼 공간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레드락스 켜고 솔로.
좋습니다. 입자감이 굵은 매력적인 개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웰컴 투 더 정글을. 네, 미안해요 트리시건스. 네, 트리시건스를 거의 네, 정글로 네, 지금 네, 끌고 네, 오고 네. 있죠. 웰컴 투 더 정글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트레이시 건스가 이거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네. 미안해요. 오늘 있다면은 약간 지금 언짢을 수 있겠다. 네. 살짝은 네. 아예 안 보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뭐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어디야 LA 건스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좋네요. 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안 돼요. 네. 자, LA 건스 한번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네. 지금 네, LA 건스 지금 현재 검색을 해보면은 더 발라드 오브 제인이 1280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3.22만 명. 아 근데 동영상이 7개구나. 아 7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한 7,000개 되잖아. 아 역시 다르네 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작법이 되게 간단해요. 크레머가 원래 그랬듯이 픽업 하나에 볼륨 하나 뭐 이렇게 돼서 뭐 심플 이즈 베스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모에 걸맞는 소리. 네. 외모에 걸맞는 좋네요. 소리. 알겠습니다. 불꽃의 기타. 불꽃의 기타. 네. 인지도 대비 성능 최고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인성비. 인성비. 인지도 대비 성능비. 인성비. 이거는 그 기타 주인도 마찬가지고 예. 기타도 마찬가지. 인성비 최고. 저 이번엔 뭘로 하죠? 자 스쿼드로. 할 스쿼드로 건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교육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처음 뭐 시작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그 레인지를 좀 드렸어요. 자 선생님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1점 잘 나왔네요. 예, 잘 나왔어. 네, 교육시는 사운드 24 같이 동점이 나왔고요.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은 69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보다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낫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4, 네.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7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69점입니다. 네, 사운드는 비슷하게 다 23, 24 언저리에 나왔고 가성비는 13, 14, 15 다 1점씩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편의성과 디자인은 15, 16 정도에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 부분에서 이게 뭐 볼륨 하나 달려있고 푸시풀도 안 된다 이랬으면 편의성 쪽에서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사운드의 범용성도 편의성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뭔가 사운드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헤비쉐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푸시풀 되고 아까 사운드의 그 범용성이 꽤 나름대로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성이 쉐입에 비해서는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교육시와 함께 살펴본 트레이시 건스의 건스터 보이저 네. 보이아죠 요거 평균 점수 69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크레머가 하나 더 나와요. 아, 저거. 이번 네. 시간에는 크레머 2021 크레머 아티스트 컬렉션이었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크레머 오리지널 컬렉션입니다. 오, 그래서 오. 나이트 스완 저희가 처음 해본 기어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역시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초반.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타리스트 교영 씨와 함께 크레머로 네. 크레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조요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